노란색이 코스피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고 회복하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최근의 코스피 모습인데 굉장히 닮았죠. 근데 이상하잖아요. 왜 그러냐면 노란색을 10배속으로 돌린 거예요. 지금이 10배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10배 빠르게 교정을 하면 지금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.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.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. 경제 지표의 흐름을 놓고 보면 예전하고 사실 다를 게 없다. 이게 위기라는 건 그때그때 원인은 다른데 진행 패턴은 똑같구나. 똑같고 이번이 특이했던 건 속도다. 10배속으로 일어나고 있다. 코스피하고 이 빅4의 자산 규모하고 거의 80% 이상, 심지어 94%의 확률로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. 그래서 얘가 떨어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.